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반갑습니다. 뉴욕의 리슨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의 썸네일 보셨듯이 우리 요즘에 은퇴 이민 또 은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사시면서 지금 현재 또 아주 좋은 일들과 해피한 일들만 생각하시고 우리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서 현재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우리 시니어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서슴없이 아주 소탈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하게 봐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나쁜 글보다는 칭찬의 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분들 모시고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LA에서 사는 정바울리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민을 지금 가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지금 82세입니다. 아, 42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60이 이제 넘으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갑, 환갑이 넘으신 상태에서 이민을 시작하신 네. 그런 케이스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동기가 있으실 텐데 미국 말고 뭐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살기 좋다라는 유럽도 있는데 굳이 미국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딸이 결혼을 미국으로 했는데요. 네.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키워주기 위해서 네.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분들의 그 전통적인 가족애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가족 구성상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제분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또 도움이 필요하셨고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시게 됐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를 하시는 환경이 따님하고 같이 거주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따로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아버님하고 네, 시니어 아파트. 아, 그러시군요. 시니어 아파트.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년 정도 살면서 주변에서 좋으신 분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일들도 있고 참 그러실 텐데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시긴 됐는데 현재 사시는 곳이 환경이 이제 LA 쪽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좀 더 많죠. 네. 일단 그럼 사시는 아파트 얘기를 먼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사시는 곳이 그 실버타운 개념입니까? 아니면 노인 아파트 개념입니까? 노인 아파트 개념이죠. 아, 네. 그러면 그 노인 아파트가 정부 지원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니, 정부 지원도 받고. 고 네. 개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사시기에는 크기는 적당하신가요? 네, 방 하나, 뭐 거실 겸 부엌 네. 그렇게 했으니까 뭐 사는 거는 불편은 없습니다. 네. 뭐 옷장도 따로 있고 뭐 하니까. 단지내 한국 분들은 많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현재 그 아파트에서 사신 지도 20년이 되신 건가요? 네. 18년 됐습니다. 18년 아파트에서는. 지금 사시는 데는 만족하시나요? 환경적으로? 네.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대략 고정적으로 이제 오늘 제목이 은퇴 이민이다 보니까 시니어 아파트라는 개념인데 현재 대략 틸리티 포함을 해서 한 달에 이 정도 선으로 보통 주변 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더라. 어느 정도 비용이 네, 될까요? 우리는 아파트 비용은 1,370불을 내야 되거든요. 매달. 한 달에. 네네. 그리고 이제 생활은 이제 자기 알아서 이제 하니까 노인들 말로는 500불을 갖고도 사는 사람이 있고 네네. 1,000불 들여서 사는 사람도 네네. 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시민권자면은 SSI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해서 이제 집값이 해결하고 먹는 거 조금 부족하면은 자식들 후원금 조금 도와주는 걸로 해서 산다고들 해요. 그럼 지금 방이 하나인가요? 네. 그럼 방 하나, 원베드룸. 원베드룸에 대략 1370불에 뭐 이제 주거 비용 빼고 이제 먹는 거나 유틸리티 포함한다면 이제 그건 플러스 알파에 가족마다 틀린데, 대략 2000불에서 한 2500불 정도, 2500불, 네, 예. 이렇게 사이를 잡으면 될 텐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민을 이제 오셔서 20년 전에 오셨으면 은퇴의 시간, 시기인데,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금을 미국으로 보내줘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SSA, SSI, 그리고 한국에서 은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연금 자체가 없이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노인, 시니어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출연해 주신 어머님께서는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셔서 한 달의 유지와 또두 분이서 생활하시는 그 비용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아파트의 단지가 일반적으로 뭐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여가적인 문화적인 시설도 네, 있나요? 있어요. 네, 탁구도 마음대로 칠수 있는 네. 공간이 있고, 네. 또 노래도 할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다 준비돼 가지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시간만 되면 하고, 또 커피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내놓으니까 꽁꽁 마시려고 모여오는 아침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외부에서도 또 친구분들 이렇게 또 오고 네네. 그래서 또 한잔. 그러면 또그 가서 거기 공간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집은 아무래도 좀 좁으니까 네. 거기 나가서 그렇게 다할수 있는 것을 다 준비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편의시설도 있습니까?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요즘에 굉장히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연장자, 시니어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자, 시니어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단지 내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은 뭐 어지러움 증세가 있다 그래서 뭐 연락을 할 만한 뭐 널싱홈 같이 뭐 이런 의료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예, 있습니까? 의료시설은 없는데, 네. 관리실에다가 즉시 연락을 하면은 뭐 10분 이내에 그냥 차가 와서 네. 다 해주니까, 네. 그거는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바깥에 이제 마트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잠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시는 셔틀버스도 네,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그 셔틀버스는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아, 그러면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내가 네. 필요하겠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한국분들이 전체 몇분 정도가 사시나요? 제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한 6동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많아도 너무 많다. 너무 그냥 많은 많아요. 게 아니고. 예, 미국 사람들은 자꾸 그 된장국 냄새, 김치 냄새가 심하다고 빠져나가요. 외국인들은. 아, 그러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고. 근데 한 번씩 들어오는데 5년 이상 걸려서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뉴욕도 그렇고 LA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이 시니어 아파트라든지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 웨이팅 타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때 20년 전에 웨이팅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딸 집에 있다가 1년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는 바로 신청을 했는데 4개월 정도 아이고, 기다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지금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시죠? 지금은 5년 내지 1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까 여쭤봤는데 한국 분들이 비율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그렇게 이제 그거는, 자꾸 외국 분들이 나가시고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몇 네.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한 80%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거의가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안 써도 되겠네요, 안 그러면. 써도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당에 다니니까 이제 노인들이 그러면 당신 집에서 우리를 교육을 좀 시켜주시오. 나는 성당에 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해주시오. 그러고 한 6명씩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적인 모임도 예, 가지고, 분별 사적인 모임도 모임 하시고.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그냥 반찬 가지고 와가지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한국인들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렇죠. 정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즐겁게 지내요. 근데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주문하실 겁니다. 한국분들 많이 모이다 보면 구설수도 많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더라라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한국분들이 많은 타운에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점은 좋더라라고 생각해 보신 게 네, 있으실까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렇죠. 영화에서도 되고. 예, 자기의 있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좋고요. 네. 또안 좋은 거는 흉을 많이 봐요. 그냥 오늘 다섯 명이 모여서 이랬다면은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 다섯 사람 모였다는데 거기서 또 누구는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게 조금 한국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한국에서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심한 경우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 알죠.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럼 좋은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한국 분들이 사시니까 영어 불편함이 없이 정서적으로 한국 정서를 느끼면서 사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또 그런 한국 사람의 특유의 정적인 문화를 묵주쳐 살다 보니까 구설수도 오를 수 있고 뒷말이 좀 나오기도 한다. 그래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단점이 조금 더 많다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점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 노인들이, 한가하시니까요, 또. 예, 할일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자랑, 딸 자랑, 이렇게 손자 자랑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8살 먹은 그 손녀가 자기가 이제 낳아서 길러서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놨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조심해야 돼. 하고 했더니 어린애 말이 할머니가 무슨 자유로 나한테 터치를 하느냐. 나는 그게 싫다. 내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왜 할머니가 그러냐 해서 정말로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서럽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아무래도 정서가 다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할머니 정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노인들이 그 이야기 듣고 다 같이 울었어요. 어머님처럼 따님하고 따님이 계시면 이제 사위도 계실 거고 그 밑에 이제 손주, 손녀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가족 구성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가족 구성원이 없이 홀로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부만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민 생활을 20년 하시면서 쭉 보시다 보면 가족으로 사시는 분의 분위기가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은 부모 위주가 더 많지 않대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족주의니까 네네. 어머니가 밥을 안 먹어도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은가 보다. 이제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고 또 외출을 하자,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내가 먹는 한국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먹는 데는 노인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집에서 그냥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어라.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 그것이 노인들이 지금 가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 구성이나 자제분들이 없이 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신 분들도 아, 계시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분들은 보시기에 분위기가 예, 어떤가요? 그런 분들은 자유스러우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 구애 안 받고. 또 사위 눈치 봐야 되잖아요. 딸네 집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그러고. 아들과 또 아들 딸과는 집에 가면은 며느리가 그렇죠.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또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는데 혼자 살면은 정말로 옷을 벗어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래서 그게 편타고들 해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영어 한마디 안 써도 살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료 생활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병원을 가셔서 정기검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치과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갑자기 뭐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검진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60이 넘으셔서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비교가 분명히 되시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었을 때는 하시다 보면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병원을 또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불편함은 크게 없으시나요?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우리 사는 경우는
관리실에다 연락을 해요. 네네. 내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해주시오. 네. 한국 사람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병원 원해가지고 그냥 데리러 오고 아니면은 그냥 출장식으로 네. 간호사들이 이제 다 검사하고 당신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소 하면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지나면은 좋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있으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는 게 그런 것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니어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니어 아파트 말고, 단독으로 해서 바깥에서 시니어들만 사는 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는 데에서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타운하우스에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단독주택으로 사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옆에서 보시기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활, 뭐, 바깥에서 내 나름대로 텃밭도 만드시는 분들도 네네. 계실 거고, 그런 분들도 자유롭게 긍정적인 분들이 아, 많으니까. 많으죠. 주택에서 사신 분들은 앞마당 땅이 넓어요. 그렇죠. 미국은 또 땅덩어리가 크니까, 날씨도 좋고. 예, 집에서 이렇게 뭐 조그만 마당 없잖아요. 정원이라고 해도 한편에는 다뭐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막그 호박도 심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 놓아 먹고, 막 그런 것이 있어서 주택에 사신 분들은 또 아파트 보면 답답하다고 하면서 주택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또 놀러라 해서 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정말 채소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또 이렇게 오고 뽑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 정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국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도 부부 두 분이서 은퇴를 한 다음에 한 달에 생활비가 평균 27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생활을 할수 있는 비용이 LA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한인타운의 중심부에서 연세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사시는 공간에서도 대략 한 2,500달러 선이 든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봐야 네, 되는가요?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한국은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왔다 갑니다. 네, 가족분이 또 한국에 계시는 네. 분들이 계셔서 그렇구나.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로망이라고 그러죠. 한국에도 왔다가 또 사시는 LA나 뭐 미국 쪽에서 아니면 캐나다 쪽에서 사시면서 한 6개월 있으시다가 이런 분이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뵙기도 사실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면서 편안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해 보이시죠?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과 지금 사신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람이 사는 모임 가운데 있어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죠. 제가 20년을 살아보니까 불편한 겨가 한두 개 정도가 있더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더라고요. 네네. 미국 분들은 외국인이니까 참 친절해요. 그렇죠. 정말로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번도 얼굴도 뵌 적도 없는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지나가면 스치는 거 미소 지으면서 항상 인사 먼저 그게 하고. 항상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그렇죠. 해요. 어쩌면 민망할 예,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쉬운데 한국을 딱 나오면은 한국에는 얼굴이 그 찌푸린 얼굴, 뭐라고 할까? 그렇죠. 아주 예, 성질이 나 있는 얼굴로 뭔가 질문한 게 대하거든요. 민망할 정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은 이거 언제 나를 봤는데 그러고 그냥 옆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막 걸어요. 이럴 때 이렇게 길을 물어볼 때는 크게 네, 찾아가죠. 길을 물어볼 때는 외국인들은 가능하면 근처까지 바래다줘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바쁜 시간이어도 가르쳐주는데 여기는 꼭 턱으로 해요. 손으로 저리 가고 저리 가고가 아니라 턱으로 교통으로 쭉 저쪽으로 쭉 가세요. 가세요. 왼쪽으로 쭉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도 그렇죠. 흉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해는 조금 간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말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A 생활을 하시면서 뭐 편견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한국 사람이 더안 다가가지 외국 사람들은 다가와요. 김치찌개 냄새, 막 네, 된장찌개 청국장 냄새가 냄새. 예, 이렇게 나면은
어떻게 좀 인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인사하면서 담너머라도 인사하면서 좀 불편하시냐고 좀 양해 좀 해주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 좋다고 나 가서 한번 먹어볼 테니까 해줄 거냐고. 네. 그래서 김치들을 많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을 제일 청국장. 싫어요. LA에 한국분들이 예, 많이 사는데도. 예, 예. 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뉴욕에 살고 있으면서는 사실 저는 청국장을 조금 자유롭게 끓여 먹는 쪽입니다. 한인분들이 살지 않고 계시는 쪽에 좀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좀 당당하게 끓여 먹고 있는데 하는 곳마다 다 다르죠. 사실 그렇죠. 집 하나가 덩그러니 외딴 이길 가다가 외딴 식으로 이렇게 집이 서 있는 데는 자유롭게 또 끓여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아까 여쭤본 것처럼 그러면 LA 생활,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아, 그래도 한국이 참 좋은 것 같은데 LA 생활, 미국 생활은 이런 생활은 조금 답답하거나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한국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은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런 건 뭐가 네, 있으신가요? 한국은 첫째는 언어고요. 네. 첫째는 언어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그 그렇죠. 사람을 알면은 그냥 아는 그걸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점을 느껴요. 옛날에는 한국에 못 살았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로 도와주는 거를 그렇게 잘했는데 품앗이라는 지금, 것도 네. 있었고. 지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 인정이 없어지는 것 지금 그 같아요. LA 쪽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LA가 이렇게 나도 20년을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30년 살고 40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는데, 1세 세대. 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이 해요. 아, 나라 얘기하듯이. 예. 내 나라가 아닌 듯이 네. 하듯이. 남나라처럼 그렇죠. 얘기하고 그냥 자기 사는 생활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이시면서 1세, 2세, 3세가 아닌 1세이시면서 미국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유난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듯한 양, 내가 미국의 아메리칸이라는 듯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굴색 자체가 아직까지도 아시안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케이팝, 케이뷰티나 케이드라마 때문에 아, 저 사람 한국 사람 코리안인지 아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말도 많이 가리키려고 하고 그런 이제 부모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20년 동안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긴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1세대들이야 30년, 40년이지만 보통은 20년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나좀 미국에서 살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인데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아 그래도 아무리 살고 좋게 내가 느껴도 한국만 못한 것 같다 비교를 했을 때는 미국보다는 한국의 이 점은 좋다 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의료 문제라고는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료가 좋기는 한국이 미국한테 비하면은 한국 분들은 한국으로 원하지요. 의료 같은 네. 것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기 치과 같은 것도 한국으로 오는 많은 이유도 분들이 그러시죠. 네. 미국에서 빠르고. 예, 미국에서 7,000불을 주고 일을 했는데도 네. 빠지고 빼버리고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기 위해서 와서 했는데 한국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미국에서 살면서 한 5년 살고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든지 자유스럽고 한국은 또 그만큼 또 태어나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통은 어떠신가요? 또 교통은 많은 분들이 교통은 한국이 그래도 아, 편하다라고. 한국은 버스도 탈수 있고 택시도 네. 마음대로 탈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미국은 불러야 탈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도 그러고 버스도 꼭 정해놓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갈 수가 또 없잖아요. 보통 면에서는 한국만 아예 못해요. 그렇죠. 불편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금방 조금만 하면은 택시도 탈수 있고 버스도 탈수 있고 나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만은 미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교통 면에서는 정말로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서는 교육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국에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좀더 넓은 땅에 와서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은퇴 나이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 생활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가 준비해놓은 부분이 있다면 외국에서 나가서 살아보고 정말 넓은 땅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자연과 동화가 돼서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님도 긍정적으로 은퇴 이민을 미국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은데 보내주실 만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아, 대답하실까요? 나는 권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한국에서 그만큼 살았으니까 넓은 세상에서 와서 그 문화를 배워가면서 사는 것도 보람된 일인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 추천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아, 여기가 아. 역시 좋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살아봐라 해갖고 와서 5년까지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렇죠. 소리를 해요. 근데 5년이 지나면은, 아, 살만하구나.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은 나는 와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한테 궁금한 점,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20년 차, 그리고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그 우리 어르신이 60이 넘으셔서 이민 생활을 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50 정도의 나이신 분들도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갈등을 느끼시면서 내가 이 나이에 미국을 가도 되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제분들은 다 키워서 대학을 진학을 시켜서 이제 노년에 내가 은퇴의 생각에 제2의 인생이 막을 생각하시고 제2의 고향을 한번 내가 결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 끝까지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세상 이렇게 이런 데도 와서 구경도 해볼 만하구나. 이런 것도 느끼실 거고, 한국은 정말로 너무 높은 빌딩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안 보기 때문에 좀 미국 와서 한 번씩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살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또 많은 것도 와서 볼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넓은 뭐 시선으로 와볼 만하다. 네, 와보아서 구경할 만하다 네. 하는 걸또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 혹시 또 우리 오랜 동안 구독을 하신 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이민 생활하시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릴 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